네, 머리 잘라드릴게요. 네. 아이고, 오늘 안 더워서 다행이네요. 오늘 덥다더니 날이 흐려가지고. 야, 구름이 엄청 얼마. 햇볕이 안 내려서 밭에 일하시기 좋으시겠어요. 그럼 올해 89세 되신 거예요? 응. 지금 모내기 가보니까 아이고 뭐 심으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더라고. 심는 사람들 이제 아, 젊은 사람이 없어요. 없어. 그 뭐 심는 사람들 다 60대가 넘은 사람이야. 모판 줍는 분은 70대고 기계 하시는 분은 60대시고. 이 동네도 참 그 걱정했을 텐데. 우리 동네에도 네. 우리나라도 미래가 걱정이야. 시방이 저 농촌에 최하가 60대가 최하 젊은 사람이야. 그래 한 30년 있으면은 네.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동네가 빌 거 아니야. 대신 들어오지는 않고 아들은 나질 안 하고. 그전에 우리들 아들 키울 적에는 네. 우리 마을 애들만 해도 80명 약수여야 국민 학교가 보통 한 300명씩 됐는데. 아이고, 옛날에요. 그럼. 그런데 그 아들이 시방 일기생이 한갑이 넘었는데. 일기생이 한갑이 넘었는데. 야. 이제는 우리 평창 본면에 학교라고 평창도 학교밖에 없으니. 그 큰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됐어요. 그래, 다 폐교가. 폐교가 8개인가 됐지, 평창에도. 그러면 폐교를 하면 그 학교를 그냥. 학교 그냥 뭐가 빠지는 거지. 뭐 캠핑장 이런 거 안 쓰고요. 그런 것도 뭐 와서 해야지 말이야. 참 동네가 크고, 어떻게 보면 논이 있어서 부자 동네인데, 옛날에. 전수 논이지. 여기 강원도에는 논이 잘 없잖아요. 이 동네는 논이 많아서. 어머니는 건강하세요? 아마 16년을 들어놓 있는 게. 아이고. 그럼 어르신이 다 간호하시고요? 저 도미가 왔어. 아이고. 16년 동안 모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. 그래서 누워 계신 거예요? 그럼 여태 둘러있지. 그 식사도 어떻게 누워서 하시고요? 식사는 일어나 앉아가지고. 아니 어르신도 몸이 불편하신데 또 나도 이제 나이 많으니까 걸어가는 것도 좋지 않지. 아유 89세시면 참 옛날 비하면 그 장수하시는 분. 옛날에 우리들 어른들도 오래 살았다는 게 70 그저 막 돌아가셨는데. 아 70이요? 그래. 근데 우리는 시방 뭐 90살씩 살으니. 여긴 또 병원도 없잖아요. 병원 평창 가야지. 평창 가셔야 되고. 평창 가면 병원이 안 어떻게. 아예 오토바이 타고 한번 시내 나가시기도 사실은 너무 힘드세요. 사장님, 저 갖고 싶어 저도 갖고 싶어. 예, 그러세요. 어르신 이제 평창 나가시면 한 이발비는 여기 이 동네 얼마나 해요? 이발비? 예. 이발비 우리들 막강한 그 이발비 경찰 나가면 한 만 원 해요? 만 원이. 아유 만 원 좋다. 예, 만 원. 예, 만 원 딱 좋네. 그 밭농사, 논농사. 논농사 논 한 여나 마지기 밭 그저 한 2-3천 평씩. 이렇게 밭농사, 논농사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하고 사신 거예요. 예. 아유 기기도 없이 그냥 다 손으로 그냥. 이 동네 참 고생하셨네요. 여름에 나물도 막 뜯고 하셨어요. 옛날에 그랬지. 아 여기는 그 강원도라 뭐, 뭐 곰치 뭐 곤드레 이런 거 그런 거 그전에 많았는데 요즘은 난기 나무가 커가지고 없어. 그럼 집에... 옛날에 그 뭐 이렇게 고사리 뜯어서 팔기도 하시고요. 그렇지 많지 뭐. 아 평창 시내 가서. 안녕하세요. 오늘 한 너도 쌀은 깎겠네. 예, 아이고.
바로 넘어갔으면 서운할 텐데 많이 오시니까 다행이. 아니 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셔서 이렇게 옷 입으면 허탕 치는 거 보다 한번 나와서 많이 자르면 좋은데. 우리 좀 많이 있는데 옷 나오질 않아가지고. 아이고 오늘 덥지도 않고 그 구름이 그늘막이 되어줘서 구름이 끼어가지고. 예. 건강하세요. 예,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. 예, 고맙습니다. 예. 아이고, 예, 아이고, 잘하셨어요. 네, 잘하셨습니다. 예,